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형, 동생. 물론 먼저 나온 순서대로 형, 동생이 정해지지만 쌍둥이란 말은 그 안에 차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 요즘은 뭐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쌍둥이는 차이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가 야곱과 에서예요. 쌍둥이에요. 옛날에는 혹시 이스마엘이 엄마가 이방인이라서 엄마가 노예라서 서자 출신이라서 이스마엘이 제껴지고 이삭을 선택했나라고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그 가능성을 깨는 얘가 야곱과 에서예요. 엄마도 같고 동생 아우 하면서 뭐 시간차 얘기할 필요가 없는 쌍둥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이 기가 막힌 이 본문에서 이 야곱과 에서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했어요. 인격이 못됐다는 거예요. 그 떡잎이 누울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를 볼까요? 뭐라고 11절에서 얘기하냐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모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뭘 얘기해요? 야곱과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고 아 보니까 야곱이 그래도 인격이 됐다 하고 야곱을 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행동을 저지르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이 서게 하려고 지금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왜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가, 내가 왜 합격을 했는가, 조건이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따져가면서 내가 머리가 탁월하고 들썩잎이 어렸을 때부터 알아보게 됐고 아주 영재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조건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플랜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의 그 조건을 세워가지고 PR하려고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 The purpose of God 하나님의 뜻을 그리 부르신 그 부르심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의 가진 여건에 따른 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달린 절대 주권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가진 조건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낯선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회사에서 직원을 하나 뽑더라도 이유가 있잖아요. 아 심지어는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도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분이 참 우리 교회 일꾼이 될 만하다라고 한 나름대로의 판단과 선택이 있잖아요. 우리가 입시를 할 때 대학교 어플라이를 해서 합격자 명단을 낼 때 이유가 있잖아요. 성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객관적인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가 지금 없는 거예요. 왜 야곱을 선택하고 왜 에서는 미워했는지 그 이유와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해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데 이 선택이 아무거나 그냥 닥치는 대로 선택한 무책임한 선택이냐. 즉 나는 뭐 하나님 생각에 야 나는 아무나 뽑아도 상관없어. 내가 이렇게 눈 감고 그냥 다 했는데 턱 걸렸어. 아, 그래 얘 뽑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아무런 생각과 계획이 없이 난 누가 뽑혀도 상관없어 해가지고 아무나 뽑아가지고 여기에 온 거냐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케 하시는 그 이유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세요. 창조주란 말은 그분은 최고의 디자이너예요. 계획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을 뽑은 God's purpose of election.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미스테리예요.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요. 여러분이 탁월해서도 아니요. 여러분이 착해서도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뜻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같이 저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아서 나를 뽑은 게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여기 있는다는 거는 정말 나의 조건이 0.00001%도 감이 되지 않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순도 100%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구나.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에 감복하고 이거에 놀라워하고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것만 생각해도, 이것만 연구를 해도, 이거에만 올인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감격하게 부족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한 거 연결하면 왜 이 바울은 자기의 골육 친척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만 돌아올 수 있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하달라고 하는가? 왜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가? 뭐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나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은 덜 그렇지 못해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가서 전해드리면 너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요구할 거 아니야. 그 요구할 때 여러분의 목에 기부스가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당연히 들어가죠. 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선택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런 거 없다라는 거야. 너에게 조건은 빵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거를 알고 감격하고 감복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조건으로 따져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더 나은 것처럼 밖에 있는 사람이 야,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보다 훨씬 더 잘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훨씬 더 능력 있게 일도 잘 할 것 같고 인격적인 면도 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내스티하게 구는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통이 넓은 것 같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건적으로 더 나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밖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어떻게 전도하시겠어요? 어떤 애티튜드가 나오겠어요? Broken heart. Broken heart예요. Broken heart. 교만함이 아니고요.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데 와, 앞만 봐도 더 나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못 누릴까? 안타까운 심령으로 브로큰 하트가 돼요.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자기 골육 친척을 위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당신의 조건들이 옛날의 영광이 더 크다 왕년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아직도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아직도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브로큰 하트, 연민의 정이에요. 연민의 정. 전도해 보면 아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묘한 교만을 다 읽어내요. 너는 얼마나 못났길래 아직도 예수 못 믿냐, 그게 느껴지나 봐요. 나는 착하고 나는 철이 들어서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데 너는 뭐 때문에 아직도 세속적으로 이렇게 세상 좋아가지고 다 돌아다니냐, 그런 거를 여러분 말은 안 해도 다 느끼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에게 조건이 하나 없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걸 정말로 알면, 정말로 여러분이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여러분이 진정한 고백이 나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를 알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절대로 그런 고자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 하나님,
당신도 사랑하실 수 있고 당신이 더 잘 믿을 수 있다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게 돼 있어요.